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저녁 7시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엔 그 친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그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이란 걸 이제 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친일 인명사전을 들춰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의 크나큰 공헌을, 대한민국의 크나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려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말이죠.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역사라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반드시 미래를 보면서 한일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일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친일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말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친일파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일파라는 말을 앞세워서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다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친일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친일파로 우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친일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좌파들이 하는 연구소라고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공을 세운 우파를 공격할 때 무기를 삼는 것이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친일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대통령이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다 하면은 박정희는 친일파야 이렇게 친일파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좌파들의 음모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친일파라는 것은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그 음모를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음모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친일파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훈장을 준다고 또 떠들썩했잖아요. 김원봉이를 건국 훈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세운 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국 훈장까지 수여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떠들썩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를 건국 훈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산주의하고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일본과는 마찰을 벌였던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게 바로 좌파의 속성이죠. 김정은이 하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더라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계속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고 뭐 군사 뭐 평화협정까지 맺으려고 하고
종전협정까지 또 선언한다고 또 야단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렇게 북한과 북한 중국과는 이 공산주의 이 전통적인 공산주의인 중국과 북한과는 계속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일본과는 계속 뭐 트러블 일으키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우파는 어떻게 됩니까? 우파는 공산주의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일본과는 가깝게 하는 것이 우파의 당연한 그 오늘날의 그 도덕적인 행동이다. 우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어. 조선을 잡아먹었어. 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어. 그거를 계속 뇌까리면서 북한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중공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일본과는 계속 트러블을 일으킨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일본 식민지로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는 뭡니까? 미래라는 것은 그거예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임무이고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북한의 김정은 세력, 그 다음에 중공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본과는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일본과 될 수 있는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좌파들의 속성이 뭡니까? 우파 인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친일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요. 친일파라는 것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친일파를 써먹는 겁니다. 이게 아주 비열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참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이죠. 아니 남을 공격하려면 정당하게 상대방의 단점 이런 거를 공격하면 모르겠지만 친일파라는 용어를 무기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친일파라는 용어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우파들을 공격한다고죠.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그 친일인명사전들 보면은 친일인명사전을 들춰보면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우파 인사들이 거기 다 수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만드는 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비난을 해서 국가적인 결속을 약화시키고 김정은을 더욱더 추켜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김정은을 한반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좌파 놈들이죠.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영환이가 자결했잖아요. 이 대한제국이 일본과 이제 한일 합방을 하니까 민영환이가 자결을 한 겁니다. 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집어먹고 김정은이가 통일 수령이 된다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수령이죠. 수령. 한반도의 통일 수령이 된다면은 나는 민영환이처럼 자살할 겁니다. 돼지 김정은 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자라면은 친일파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친일파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친일파예요. 김구? 뭐 김구도 친일파예요. 이승만? 이승만도 친일파예요. 아,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응?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구가 왜 친일을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구가 반일을 했으면은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요? 친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친일을 했느냐? 김구도요. 김구 그 행적을 내가 뭐 세세히 이렇게 그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김구도 친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 왜 친일을 했느냐? 이승만 말이죠. 그 이승만이가 어떤 그 태도를 보였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일본 그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등병 문의를 이렇게 저격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무슨 장신대 내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지 않고 얘기를 해서 자세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장모라는 사람이 하여튼 그 당시 뭐, 하여튼 죽였어요. 미국인을 죽였는지, 미국인이 뭐 일본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을 죽였습니다. 미국인이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민사회에서 이승만이를 변호인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법정에 세우는 그 재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권총으로 쏴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포사회에서 이승만이를 변호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승만이가 영어를 잘하지. 영어를 능통하게 하지. 뭐, 그 당시 그 미국에 오래 머물러 있어가지고, 미국의 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 미국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저 우리나라 교포 사회에서 이승만이와 같은 인테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승만이야말로 참 최고의 인테리였죠.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변호인으로 세우려고 이승만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이가 나는 변호를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은 조선 사람이지만 난 변호를 안 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친일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 이승만이가 왜 변호를 안 한다고 했냐? 응? 그렇게 퇴로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퇴로. 그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퇴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중근이도 일본 입장에서 안중근이를 보면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은 테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테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란 거대한 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로 다 통일을 해야지 그 사람 한 사람 이등병 문의 한 사람 죽인다고 일본이 망하느냐. 그건 테러에 불과하다. 테러리스트를 난 변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 행적을 본다면 이승만이야말로 친일 행적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조선이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조선 땅에 이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 땅에서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친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나가는데 뭐 특별히 뭐 어디 뭐 앞잡이로 나서서 친일적인 행각을 벌이지 않았어도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목숨을 이어나간다는 거 그 자체가 친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친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친일한 겁니다. 이거 엄격한 사실이에요. 친일을 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다 친일파지. 김구도 친일파예요. 다 친일파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난히 그 김구를 좋아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승만이를 비판했고 김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내가 예전에 참 내가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내 얘기 좀 잘 들어보시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시족 국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다시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자유민주 시족 국가입니다. 공화국이 아니라 시족 국가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예전에 여기 내가 이사 온 지가 내가 추석 때 이 집에 이사 왔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 전번에 살던 집주인이 성이 뭐냐면 김씨야. 그래서 이제 성이 주인인 김씨,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성이 김씨다 이거죠. 내가 살던 집 주인이 성씨가 김씨야. 그래서 김씨 집에서 세를 들어 살으니까 이승열이가 김씨를 좋아한다네. 아, 이승열이가 저렇게 김씨를 좋아하니까 저게 또 장가도 못 갔지. 저렇게 김씨가 좋아서 김씨 집에서 맨날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살으니까 앞으로는 마누라도 김씨를 얻어야 되겠구만. 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보셔. 집 구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집이 생겨서 방이 생겨서 세를 들어가서 살게 된 거지. 내가 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좋아서 김씨 집을 고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난 그런 걸 개의하지 않아요.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조씨든 황씨든 전씨든 무슨 성씨든 간에 내가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뭐 사람 성씨를 가리고 들어갑니까? 사람 성씨를 보고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히 김씨가 좋아서 김씨 성을 가진 집에 세를 들어가서 산 게 아니고 집을 구하다 보니까 김씨가 운영하는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김씨 성을 가진 집에서 세를 들어가 산다고 해가지고 마누라도 저렇게 김씨를 좋아하니까 마누라도 김씨를 얻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족적인 그런 발상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게 김씨를 좋아하면 뭐 북한의 김일성까지도 좋아하겠네. 아, 김일성이도 김씨잖아. 김정은이도 좋아하겠네. 참 이게 참 어처구니 없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시족 국가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씨를 따지더라고. 성씨를. 그래서 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무슨 속담이 있는 거 아니?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쁘잖아. 마누라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이렇게 납죽이 절을 한다는 거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이었었나 봐. 문재인 대통령 마누라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정숙이잖아. 아,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이쁘다 이거야. 김정숙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김씨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김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승만이를 원수처럼 여기고 김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김씨 김구를 그렇게 또 좋아했고 북한의 김씨 또 있잖아. 김정은이. 김정은이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임기 내내 김정은이 눈치만 보고 김정은이 심기만 살피고 김정은이가 지금 마음에 좋아야 될 텐데 심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종전선언 해주자. 우리가 말이야 판문점에 가서 또 USB까지 건네. 우리가 북한을 책임지고 발전시켜주겠다. 군사 합의를 해. 하늘길 다 열어줘. 땅길 열어줘. 물길 다 열어줘. 치고 내려오려면 내려와라. 김정은 당신이 통일의 수령님을 하고 나는 그 김정은 수령님 밑에서 장관자리나 하나 꿰차면 영광이겠습니다. USB 건네줘. 김정은 선생님이 김씨죠? 김정은 수령님이 김씨죠? 우리 마누라가 바로 김씨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귀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넙죽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는 김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문재인이는 자기 마누라가 김씨라고 자 김씨 김구 좋아해.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렇게 임기 내내 김정은이 짝사랑해 그랬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김씨 성을 가진 집에 월세를 들어가서 살으니까 저놈이 저렇게 김씨를 좋아한다고 마누라까지 김씨를 또 우들하네. 참 내가 속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정도 생각뿐이 안 되니까 예전에도 일본한테 맥혔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발전이 되고 어쩌고 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니 자기 마누라가 김씨라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좋아하고 김구를 좋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김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성씨 중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야.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김씨라고 이 세상 모든 김씨를 다 좋아하네. 그러면 참 하여튼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거기다가 뭐 내가 예전에 아끼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주인이 김씨라고 했잖아. 김씨 성을 가진 집에 들어가서 세를 사르니까 김씨가 뭐 양반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뭐 안동 김씨가 뭐 세도 가고 안동 김씨가 양반이고 이따구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 시족 국가를 아직도 면치 못했어요.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우리나라가. 내가 그래서 나 자꾸 지금 내가 지금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해서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집은 김씨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합니다. 100살을 살아요. 나는 100살을 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죠? 57년생입니다. 57년생.
내일 모레 이제 4년 5년만 있으면 내가 70을 70대가 되거든. 그래도요 나가서 일을 할 땐 그냥 정말 젊은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봐봐. 내 얼굴을 얼마나 젊어 보이나. 응? 유튜브에 나와서 맨날 유튜브에 열중하고 떠들어대. 이렇게 늙었지만 젊은 늙은이야 내가. 실제 나이는 늙은인데 인터넷도 기막히게 잘해. 컴퓨터도 기막히게 잘해. 유튜브도 기막히게 잘해. 공장 나가서도 젊은이와 똑같이 일을 해. 내가 100살을 산다니까. 이 얼마나 젊어 보여요. 내가 어디 가서 내 나이 솔직하게 내 나이를 얘기를 하면 맞아 주고 저 새끼 거짓말한다고. 저 새끼 저게 저 그 나이 위인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맞먹으려고 나이 속인다고 얻어맞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언젠간 이 얘기도 내가 했었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내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데서는 절대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를 얘기를 했다가는 당장 맞아 죽어요. 야, 이 새끼 봐라. 아, 이 새끼 보니까 이거 뭐 얼굴이 변질변질한 새끼가 나이는 몇 살 안 된 놈이 그렇게 나이 많이 처먹었다고 떠드네. 아, 이 새끼 좀 주먹을 한번. 너 이 새끼는 나이 몇 살 됐다고 나하고 지금 맞먹으려고 하는 거야? 한대 주워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괜히 그 어깨를 으쓱으쓱대고 껄렁껄렁대면서 그냥 남 주워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그저 주먹부터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고. 특히 술 쪄서 그런 데 가서는 절대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지금 직장 있기 전에 어떤 곳에 있었냐면은 물류창고 아시죠? 물류창고.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내가 그 친일파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뭐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물류창고에 나갔었어요. 물류창고. 물류창고 나갔는데 거기 물류창고니까 이 그러니까 쿠팡에 물류창고 그런 비슷한 거야. 배송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물건이 들어왔다가 그게 또 이제 배송을 하고 이런 데거든. 그러니까 배송을 하니까 새벽부터 이 기사들이 차를 몰고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 물 출하하면 그 물건을 싣고 나가고 이런 배송이 이루어지는 창고였었거든.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무조건 나는 아저씨로 호칭을 통일한 거야. 나보다 나이가 30년 아래인 사람도 무조건 아저씨. 나보다 나이가 30년 위인 어르신도 무조건 아저씨. 아저씨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아저씨로 부르고 여자는 무조건 아줌마라든지 그러나 여자는 너무나 그 아리따운 아가씨 보고 또 아줌마라고 하면 실례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한테만은 너무 젊은 여자는 아가씨.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아줌마로 통일하는 거야. 그게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응?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송하러 온 기사한테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해가지고, 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야? 아, 이 새끼 말하는 거 봐라. 이 조그만 새끼야, 이 나이가 어린 놈의 새끼가 나보고 야라고 그러네. 야? 당장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류창고에 있으면서 무조건 아저씨로 통일한 거야, 아저씨. 그러니까 사람이 한국은 그 호칭이 참 어렵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보다 미친 사람, 나보다 위인 사람 뭐 이렇게 나이별로 호칭을 달리하는 게 한국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국말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창고 노가다 판에서 뭐 나이 따지고 참 골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저씨로 통일한 거야. 나는 나보다 30살 아래인 20, 30대 청년을 보고도 아저씨, 나보다 30이 넘은 어르신 보고도 아저씨.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내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남이 나를 나보다 30년 아래인 그렇게 어린 사람이 나보고 야 이래도 절대 나는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 거기에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나보다 훨씬 나이 아래인 사람이 나보고 야 이렇게 부르면 야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나는 그 야 부르면 왜 그래 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그러냐면은 너무나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젊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나를 잘 봐도 40대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본다고 해도 40대로 봐요. 그 이상은 나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 젊어 보이는 게 왜 젊어 보이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 몸에 질병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는 내가 자신하는 거죠. 벌써 내가 이 나가보면요.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이 지하철 계단 있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도 아주 그 계단을 잘 못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 잘 내려가죠. 계단 잘 올라가죠.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하죠. 뭘 아쉬울 게 뭐 있어. 100세는 자신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요. 100살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90살까지는 내가 일할 자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뭐 그 90살까지는 내가 육체적으로 일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친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가 자꾸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토요일 밤을 편안히 보내시고 내일은 또 이제 고려사를 하고 이게 참 유튜브가 굉장히 취미입니다. 취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